화이트나드 이동현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기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와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크맨이 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만나보겠습니다.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오늘 유세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강행군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서 제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짚으면서 막판표 몰이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서 유세를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이기면 언제나 그 사람이 승리했다. 제주도에서 확실하게 이재명을 선택해달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서 승리했던 후보가 항상 역대 대선에서 이겼던 일종의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예정됐던 제주 유세를 취소했기 때문에 의정도 좀 부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가 비록 작은 섬이지만 당당한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멤버다.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좀 꼬집었고요. 다만 이제 윤 후보는 오늘은 취소를 했지만 내일 마지막 유세 일정을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산을 찾아서 또 이제 오늘 오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 뭐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요 이제 대구를 찾아서는 자신을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이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고향인데 특별히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등의 지역 공약을 나열했고요. 또 이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홍준표 전 후보께서 대구 경북 정책 5개를 약속했는데 내가 다 이어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대전을 찾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청주를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찾으며 유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내일은 선거 마지막 유세 날인데 수도권 공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에도 사실 경기도와 서울을 집중적으로 좀 돌았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투표 바로 전날인 내일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을 합니다. 일단 오전에 여의도 그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후에 이제 점심시간에 금융권 종사자들이 많은 이 여의도 증권가로 유세를 나갑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뭐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걸 언급하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구호를 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경기도 파주로 이동해서 평화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뭐 인천 청라지구, 경기도 광명,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서울 집중 유세를 하는 일정입니다. 사실 마지막 이 유세 피랄레를 어디서 장식하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이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이 청계광장으로 정해졌고요. 이 촛불 혁명이 시작된 현장에서 이번 대선 캠페인에 좀 대미를 장식하면서 촛불 민심에 좀 호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 청계광장 집중 유세가 또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게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서 그 마포구 홍익대 근처로 이동해서 거리 유세를 하면서 자정까지 선거운동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예, 오후 9시부터는 유세 차량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홍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청년들과 좀 대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밤 11시부터는 확성기 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자정까지 육성으로 이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젯밤에 뉴스타파가 특종 보도한 내용 오늘까지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이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부산 창선 삼거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뭐 녹취록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입니다. 사실 부산저축은행이 대출 비리 사건이 부산 분들한테는 또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은 피해가 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후보의 이런 기자회견 외에도 민주당이 정말 맹폭을 가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 뭐 보도가 나온 시점, 그러니까 선거를 사흘 앞두고 나온 시점이라든지 또 뭐 김만배 씨가 지금 현재 범죄자로 이제 구속돼 있다라는 점, 또 이 녹취된 시점이 뭐 작년 9월이다. 이게 대장동이 이미 이슈가 되고 나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야말로 오늘 거센 공방을 서로 벌였습니다. 예.
뭐 양쪽 진영으로 결집한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한테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 진영이 사활을 걸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정말 사활을 걸고 논평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녹취록이 이번 대선이 정말 녹취록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좀 기사를 서로 꼼꼼하게 보시고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시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2030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여성들이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며칠 전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네.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정말 여성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여론조사가 깜깜이 기간이다 보니까 실제 지지율 변동을 이제 저희 기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서 실제 투표에서 이게 표심이 정말 결집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초에 젊은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파리쿡이라는 커뮤니티에 좀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 회원 수가 한 82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뭐 최대 여성 커뮤니티를 꼽히는 여성시대, 줄여서 여시라고도 하는데 또 여기랑 뭐 인스티드, 덕후 같은 이런 대형 이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 잇따라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또 자신이 직접 찍은 어떤 영상 메시지를 각각의 커뮤니티 맞춤형으로 이제 올린 겁니다. 사실 이제 20대, 30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라고는 하는데 이대남으로 불리는 우리 좀 2030 젊은 남성 지지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많이 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의 역할도 상당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2030 젊은 남성의 지지도 크게 땡겨오지 못하면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도 지지가 이재명, 뭐 윤석열, 이 안철수, 지금 사퇴했지만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 이렇게 다양하게 좀 퍼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좀 결집하려는 어떤 제스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뭐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밝히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여쪽 커뮤니티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1번 남, 그러니까 1번을 찍는 거를 1번 남이라고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 2번 남, 뭐 이렇게 구분해서 밈을 만들어서 또 좀 즐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대남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갈라치는 프레임을 깨는 뭐 그런 요소가 있고 뭐 다만 이게 좀 1번 남, 2번 남이 뭐 비하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와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 성향 남성들을 자극해서 역격화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최종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그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박빙 열세였던 판세가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 며칠 사이에 초접전 동률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권의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하고 말씀드렸던 2030 여성 또 중도층, 부동층이 이재명 후보로 쏠리는 막판 흐름이 상승세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2-3%포인트 차로 역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입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진다고 예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긴다고 예상을 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층 총결집에 나서는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오후 대구 유세에서 이 판세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 참 희한하지 않냐.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진짜 한두 표 차이로 결판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 민주당의 분석 상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있었던 사전투표율 굉장히 높았는데 호남이 또 유독 높았습니다. 예. 50%를 넘었고 이 전국 대비 호남의 높은 투표율이 결국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좀 결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역풍이 불고 있다. 단일화 역풍이 불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이 중도 부동층의 지지가 쏠리는 거 아니냐. 또 동시에 이 야권 단일화에 좀 위기감을 느낀 기존 민주진영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총괄 순대본부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천과 경기는 경합 우세다. 서울은 사실 열세였는데 지금
박빙 열세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이 수도권과 중도부동층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뭐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막판까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받은 글이라고 해서 지라시죠.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민주연구원 또는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라면서 나오는 돌아다니는 정보가 하루에도 정말 몇 가지 버전이 돌고 있고요. 예. 이 깜깜이 기간 내에도 여론조사 돌리는 기관들에 대한 뭐 정보도 돌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 이런 정보들 같은 거 그냥 재미로 보시고 모레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팬 만나봅니다.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후보도 막판 스퍼트로 유세에 힘을 쏟았을 텐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대선 전 마지막 주말과 오늘까지도 윤석열 후보는 중부 수도권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샅샅이 돌고 있습니다. 일정이 하루에만 10개에 달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선거 막바지에 다가오면 상당히 뜨거운데요. 유세 현장마다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몰렸고 윤 후보도 매 현장마다 상당히 흥분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높이고 또 자신의 시그니처가 된 뭐 어퍼컷 자세를 여러 번 또 취하기도 했고요. 한 가지 또 주목된 거는 지난 토요일 이천 유세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이후에 첫 유세를 함께 했는데요. 단일화가 지금 깜깜이 기간 중에 막판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날 또 눈에 띄었던 건 안 대표 복장이었습니다. 흰색 패딩에 주황색 목도리 차림을 했는데 후보 때의 그 복장이거든요. 뭐 이게 좀 선거법 때문에도 있는데 지금 역풍까지 좀 예상될 정도로 단일화에 분노하는 지지자들을 좀 달래려는 의도도 좀 느끼고 있고요.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주황색 국민의당 모자를 쓰거나 뭐 포스터를 안 대표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있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 그 이 기자님도 살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유세 때 윤석열 후보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선거가 고조될수록 윤 후보 발언은 수위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최근 발언은 정말 세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기자들도 이렇게 받아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수위인데 주말과 또 오늘 유세 현장에서 어떤 말들을 좀 했냐면요. 상대 이재명 후보와 여권을 향해선 뭐 버르장머리 없는 후보다,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뭐 이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다, 사기꾼들이다, 뭐 뿐만 아니라 또 그쪽에 투표를 하면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지지자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여권이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통해서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뭐 집값이 오른 것은 민주당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오늘 하남에선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과거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이제 했던 아프리카 비하 논란이 그대로 다시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한참 윤 후보가 설화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선거가 가까우면서 다시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언론을 향해서도 또 윤석열 후보가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 얘기와도 이어지는데 윤 후보가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그런 발언으로 유세를 좀 채우고 있는데 그 표적엔 언론도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의정부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를 앞세우고 전위대를 세워서 가진 못된 짓을 한다면서 그 천병 중 천병이 언론 노조다. 이걸 뜯어고쳐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뭐 공작으로 세뇌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세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은 선거 기간 동안 윤 후보가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런 것에 뭐 많이 분노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뭐 어제 이제 나온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음성 파일 보도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 뭐 이 보도를 이제 나갈 것을 이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좀 이런 의식하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러한 발언 자체가 자칫하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뭐 언론 탄압도 통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또 윤 후보가 이전부터도 좀 이런 비슷한 언론관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예. 뭐 한두 번은 실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말한 거는 분명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느냐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예. 것 같고요. 뭐 이로 인해 오늘 한국기자협회 등 여러 언론단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네. 이 기자 얘기대로 어제 김만배 씨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됐는데 김만배 네. 씨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죠. 네. 그 이분과의 대화를 했었고 그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화에서 나온 걸 알고 강하게 언론노조를 비판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온단 말씀이죠. 아무래도 그 뭐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반론 같은 걸 듣기 때문에 예. 이미 알았을 거다 뭐 그런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방금 말씀드린 김만배 녹취록 선거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재명이 민간업자들한테 다 퍼준 거 아니냐 혹은 자신이 네. 뭘 받았지 않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나온 김만배 녹취록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으니까 네. 이게 중도층한테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생각할 테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거는 선거 이틀 앞두고 조작이다. 그러니까 언론과 또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뭐 말씀 다 해주셨지만 당황하는 분위기가 꽤 읽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특히 최근에 와서 토론 때부터 윤 후보가 대장동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는 좀 네거티브 이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또 당내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상당히 결집을 해서 이게 제2의 생태탕이다. 김대엽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 네거티브 이슈를 좀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8% 네.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뭐 선거 전문가들은 그 수치는 나올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8%가 어디서 뭐 여론조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세를 읽고 있습니까? 네, 뭐 내부 조사를 이제 돌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워낙 민감해서 뭐 확실히 확인은 안 되는데요. 뭐 우선은 지금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좀 여론조사들이 좀 우세했다, 윤 후보가 우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조금은 뭐 승리를 기대하고 뭐 좀 고무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깜깜이 기간 중에 방금 전에 뭐 여러 말했던 변수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도 단속하고 좀 다독이고 있는데요. 뭐 김만배 녹취록도 지금 큰 변수고요. 또 금요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이것도 좀 변수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뭐 호남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대구에서는 투표율이 낮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뭐 지역 변수들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 선대본의 한 인사가 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좀 비하를 했다가 해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거지 거렁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제주 유세를 또 취소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이 급하다 이런 판단에서 취소를 했다가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좀 있는 좀 분위기가 있으니 또 다시 유세 일정을 잡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끝까지 뭐 국민의힘도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선거 막판에 막말은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재빠르게 해촉을 막말 인사를 해촉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 제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제주를 방문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 아마 제주 지역에서 동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네. 선거 이후로 후보가 제주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기간 중에. 그래서 그런지 내일 가기로 한 거죠? 결정된 겁니까? 네, 결정이 됐고요. 뭐 오전에만 해도 뭐 이게 취소를 하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쪽 더 유세를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오후에 뭐 그 당에서 좀 지역에서 좀 반발 의견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특히 민주당의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제주도를 찾으면서 급하게 또 오후에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 내일 제주 일정 포함해서 어디를 방문합니까? 네, 윤 후보는 내일 이제 제주를 오전에 시작으로 대선 전 마지막 날 유세를 진행합니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상당히 빡빡한데 마지막 날까지 많은 지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 이런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저녁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갔습니다. 공식 유세로는 이게 마지막이고 이후에 인파가 많은 건대와 또 강남에서 거리 인사를 통해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럼 윤석열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청계천에서 한다니까 비슷한 장소에서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거의 가까워서 또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예, 뭐 이재명 후보는 그 이후에 다시 홍대로 이동해서 유세를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비슷한 시각에 광화문 쪽에 양쪽 진영이 다 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